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어저께 경홍이 이걸 못 보여드렸어요. 경홍이 이제 지금 피는 철은 아닌데, 이렇게 빨갛게 4개가 올라왔는데, 어찌 그리 예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요거를 지금, 요런,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데 조금 넣어도 괜찮아요. 그니까, 파리신. 그, 지금 여기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경홍은 2만 원이에요, 여러분. 네. 요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수영이. 그러니까, 수태나 이런 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돼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옮겼었던 그거가 있는데, 요거요? 여러분, 톱은, 구멍 톱만 해도 여러분, 요런들, 요 아이들, 7, 8천 원씩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000원. 예. 하나 있어요. 꼽힌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거는 이제 태포에서 이제 예, 3만 원이요. 토분가 플러스 예. 또더 옮기니까 이제 수태 플러스. 그러니까 수태를 조금 더 해도 이런 아이들은 그잘 마르죠. 그래서 어제 물이 안 주어졌네. 위에 올라와 있으니. 그래서 요거 경홍 하나는 여러분 태포 3만 원이야. 예. 이게 조금 경홍이 요만한 작은 아이들은 뭐 15,000원, 10,000원도 하고 해요. 뭐 작은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요거는 조금 크고요. 경홍 복륜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안에는 지금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 주어야 될듯 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마감보 두알 정도? 예. 자,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하게, 예, 하이포넥스나 이런 애들 한 번씩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약하게 두 알을 해놨으니, 마감포는, 저거가 되게 강해요. 그 인산 성분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비료피해나 이게 처서에 용출되기 때문에 비료피해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예,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써보려고요. 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안에서 녹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요 아이는 요래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줄게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벌려주었는지, 예. 여기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음이 왔어요, 일단은. 네. 물음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뿌린지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는 뿌리 같고요. 요거는 촉인지 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촉이 있었는데, 예. 온 아이가 녹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촉을 냈는데요. 이 아이가 또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부주의한 것도 있겠지만 같이 물을 주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뭐 약한 상태였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호접은 그 잎이 그 노랗게 스스로 탈락시키기까지 두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예, 벌려주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이 탈락시킬 때 스스로 알아서 요 정도 해두면 탈락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런 아이들이 한번 보시겠어요? 탁 달라붙어서, 예. 요 아이가 싸고 있으니 녹아있는 아이들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게? 그래서 이제 살짝 요렇게 건드려 놓으면 다안 떼도 굳었었던 그거를 하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얘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도 뿌린지, 촉인지, 예,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명패도 없고요, 이 아이가. 그래서, 간혹 가다 여러분, 요런 걸할때 여기가 보면은,
굳어있고 여기는 되게 부드러운 때가 있어요. 크라운처럼, 이렇게 새 입장처럼.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아이가, 예, 지금도 연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딱요 아이가 싸고 있어, 말라서 싸고 있으니까 이 조직이 살아 있으면 같이 움직여 주는데 조직이 죽어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서 다른 아이들을 크지 못하게, 예, 성장에 방해를 주고 있어서 지금 이 아이들이 뿌리인지 촉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해 봅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떡해요? 파라다이스 폈어요. 이틀째죠? 네. 네. 네, 요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여기가 제일 먼저 폈으니까, 예. 플라메아, 페롤라, 아키니처럼 생길 거거든요. 근데 아키니까지는 아니라도 또 이렇게 있으면 아키니 이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예, 이렇게 선이 되게 선명해질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요 아이가, 예, 가에 물도 살짝 들어갈 거예요. 예. 엘시, 크라운 폭스, 스위다트, 파라다이스. 네네네. 그래서 요 아이는요, 둘, 넷, 여섯, 일곱 벌브에는, 네, 뭐, 일곱 벌브에 20만 원이에요. 근데 만일에, 요 꽃만, 꽃을 보려고 하니까 이 꽃만 앞에 세 벌브를 보면은 분주를 요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요것만 하면은, 와. 요 앞에만 하면 13만 원이요. 꽃세 송이 달고 앞에만.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10만 원이요. 뒤에 것은. 세 벌브를 하신다라고 하면. 세 벌브만요. 잘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한 분이, 예, 여기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20만 원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 하신다고 하면, 와, 30만 원까지는 아니라. 보통 이제 세 벌브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진벌브잖아요. 요분 뒤에 세벌브 하실래요? 앞에 세벌브 하실래요? 그래서 가격이 달라지죠? 앞에 세벌브 정도는 13만 원이고요. 네. 요렇게 하면 20만 원이고요. 요거 다 하면요. 요거 다 하면 25만 원 할까요? 분까지 이르니까 30만 원 해야 되는. 아니, 근데, 또 대부분 이렇게, 이게 전체를 다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를 자르기 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요렇게 해서 평균 요 분까지 해서 전체를 다 하시면 30만 원이요. 네네네. 해그림 판매 방송했습니다. 안 해주신다고 자꾸 그러셔서. 근데 네, 요게 이제 이틀째거든요, 이게. 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언박싱이라고 해도, 예. 작아요. 여러분, 하이그로틸러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가스가르틸러스. 이야, 아까, 요게, 그런 종류를 이렇게 저희가 사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거는 같이 구경을 할수 있어서, 판매보다도 제가 이제, 사진은 여러분, 제법 커 보이잖아요. 네네네. 네. 가스트로칠러스. 사진에는 되게 이제 이게 조금 크게 나오는데, 오, 이렇게까지 작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촉이 있고 또한 촉이 나와요. 예. 요거는, 예, 그거 한 거고요. 3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배양 된 거. 예.
그러니까 하이그로실러스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종류처럼 촉을 주고, 예. 요거는 가스트로실러스 산채품이라고 해서, 예. 가스트로실러스 자포니카스, 예. 요거는 이제 산채품이라고 해서 요거는, 네. 75,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고요. 이 아이는 네, 3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꽃은 삽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지만요.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또 잠시 후에 언박싱 또 해드리겠습니다.